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승리를 위해 마지막 4쿼터 총 공세에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여전히 젊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야외 연설에 나섰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행사장에는 방탄 유리가 설치됐습니다. LA 인근에서 대대적인 노숙자 캠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아 델레이 닥 웨일러 해변에서는 굴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K푸드의 열기를 타고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에나팍 소스몰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 스키 선수들과 코치가 교통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인 남반구의 뉴질랜드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손.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풋볼 코치 출신인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승리를 위해 마지막 4쿼터 총 공세에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은 78살이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여전히 젊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시카고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NBA 농구팀 시카고 불스 홈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 2만 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 날에도 가득 찼습니다. We need to protect this country from Trump. You should vote for Harris because she will protect you. 이날 주인공은 팀 월즈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풋볼 코치 출신인 월즈는 자유를 위한 총공격을 선언했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퇴임한 지 23년 지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이 된 고령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Two days ago I turned 78 and the only personal vanity I want to assert is I'm still younger than Donald Trump.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하이라이트인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낮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 의회 폭동 사건도 소환했는데 당시 의사당에서 쓰레기를 치워 화제가 됐던 한국계 하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The floor was covered in broken glass and garbage, strewn with the chaos unleashed by Donald Trump. 팝스타 스티비 원더는 노래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말솜씨로 해리스를 거들었습니다. 시카고는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지만 시위대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전당대회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중동 정책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US policy regarding Israel needs to change. There's been a genocide going on for 10 months. 화요일엔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5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야외 연설에 나섰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행사장에는 방탄 유리가 설치됐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비판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버러의 야외 행사장입니다. 무대 앞뒤로 현직 대통령 행사에만 사용되는 대형 방탄 유리가 설치됐습니다. 주변 건물 옥상엔 저격수가 배치됐습니다. 한층 강화된 경호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피격 사건 이후 첫 오교의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세계가 전쟁으로 불타고 있다며 해리스가
3차 대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Restore America to maximum strength and return the world to peace. And mostly I can do it with a telephone call. 나토 등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듭 공언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가시돋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They always say, sure, please stick to policy, don't get personal. And yet they're getting personal all night long, these people. Do I still have to stick to policy? 신규 고용자 수가 기존 집계보다 81만여 명 줄었다는 수정 발표엔 통계 조작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Harris-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caught fraudulently manipulating job statistics to hide the true extent of the economic ruin. 이런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네디 주니어가 내각 합류를 조건으로 후보 사퇴 후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래를 원하는 걸로 알려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LA 인근의 대대적인 노숙자 캠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플레이아 델레이 닥 웨일러 해변의 노숙자 캠프에서 펼쳐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어제 해당 지역 노숙자들에게 다음 날 오전 7시 대규모 청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7월 노숙자 캠프 철거 작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캠프 철거와 함께 노숙자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것도 권장했습니다. 플레이아 델레이의 한 주민은 최근 몇 달 동안 텐트 수가 급증해 해변에 50개에서 60개에 달하는 텐트가 펼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들의 공격성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는 주민들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야영장이 벌떼 습격 위험으로 이번 주 전격 폐쇄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내 코트누드 지역 62개 캠핑장과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등 시설이 지난 화요일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청은 해당 지역에서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분이 필요한 벌떼가 캠핑장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벌떼가 캠핑장의 에어컨과 화장실 용수 등에 몰려들어 관광객을 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청은 오늘 오전까지도 공원 내 코트누드 지역의 폐쇄를 유지했고 재개장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체스워스 지역 한 스모크샵에 트럭이 돌진해 가게를 부수고 침입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절도단이 흰색 픽업 트럭으로 가게에 돌진해 금속 시큐리티 게이트를 부순 뒤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트럭은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이 스모크샵은 3주 전에도 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금과 금고, 담배 등을 도난당했었는데 오늘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업주는 진술했습니다. 한편 노스 할리우드 지역 스모크샵에도 오늘 새벽 절도단이 침입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사건의 용의자들이 동일범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K푸드의 열기를 타고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에나팍 소스몰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투자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브랜드마다 미국 내 사업 확장에 함께할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부스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언제부터 어디에 지점을 열 수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내 한류 열풍과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K프랜차이즈 투자 설명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미주 시장 영역 확대에 나선 한국 프랜차이즈 9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프랜차이즈 설명회는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와 중소벤처진흥공단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주로 참가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업체부터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서는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121개 매장, 그 2030년 1000개 매장을 목표로 열심히 가맹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 기회로 참가하여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인생 맥주를 처음으로 오픈을 하는데요. 확실히 미국에서 이제 K-POP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많이 됐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음식들도 많이 이제 찾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술집 문화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오늘 설명회에는 무려 300여 명이 참석해 참가 기업과 참여자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요즘에 약 5천 개 본부가 있습니다. 그 많은 본부 중에서 한국엔 너무 포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한류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오히려 이 티켓을 못 구하셔서 이제 티켓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K-푸드 열풍을 등에 업고 K-프랜차이즈의 미국 시장 공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S SBS 이두현입니다. 네, 수돗물을 마신 어린이는 IQ가 떨어질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했습니다. 원인은 권장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불소 때문입니다. 미 연방기관은 높은 수준의 불소 노출과 어린이의 IQ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중간 수준의 신뢰도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미 국립 독성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 리터당 1.5mg 이상의 불소가 포함된 식수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어린이의 경우 IQ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0.6%인 약 190만 명이 리터당 1.5mg 이상의 불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보건당국은 2015년 이후 리터당 0.7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50년간 권장 상한선은 리터당 1.2mg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불소화 수돗물을 공급하다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5, 6년 전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6가와 버몬트 길에 위치한 LA 카운티 건물에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도 입주해 있는데요.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과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국은 독감 유행에 대비해 백신을 접종하듯 정신건강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부터 조현병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직원이 출동하는 긴급 구조 서비스까지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오늘 유나이티드 멘탈헬스와 한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국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LA 카운티 정부 건물에 정신건강국이 입주해 있지만 이용률은 아직 저조하다는 설명입니다. 수십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카운티 안에. 근데 그 한국 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겠다 싶은 몇 가지만 하이라이트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인 사회의 리더이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아시면은 그 지역 사회에 가서 다시 얘기도 해주실 수 있고. 정신건강국은 상담과 약물 치료부터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들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독감 유행에 대비해 백신을 접종하듯 정신건강도 사전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We try to offer an opportunity for connection for individuals who may have become disconnected as a result of their circumstances in life. And so that is open to anyone who'd like to receive services.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앞으로 한인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영입해 한인 사회와 소통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어.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대.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어제 선랜드 부근 엔젤랜스 구규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노을스 빅터 헝가 캐년 로드에서 불이 발생해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소방 헬기 4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산림 서비스국에서도 25명이 투입돼 밤사이 진화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어젯밤 기준 16에이커가 전소됐으며 진화율은 50%입니다. 소방국은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한국 스키 선수들과 코치가 교통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스키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편에 크게 파손된 차량 2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3시 15분쯤 뉴질랜드 남섬 제랄딘 인근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SUV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우리나라 대학생과 고교생 스키 선수, 코치 등 3명이 숨지고 고교생 선수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Critically injured and transported to Christchurch ED by helicopter and the driver of the other vehicle injured and transported to Christchurch ED by helicopter as well. 숨진 대학생과 고교생 선수는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후보인 박모, 김모 선수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코치 조모 씨, 부상한 고교생 한모 군과 함께 이달 초부터 뉴질랜드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고 훈련해 왔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인근 스키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고가 난 도로 구간에선 인명사고가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엔 캠핑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지난주에도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가계 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긴축 유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하는 듯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를 올려 관리에 나섰지만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4조 또 불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거기다가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런 상황이 강하게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 변수보다 앞세워 고려한 겁니다. 금통위원 의견도 전원 일치, 인하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의견을 제시한 금통위원은 이전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2%대로 떨어진 물가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낮출 여건이 조성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9월로 예측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감안할 때 금리 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먼저 인하를 감행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이라든지 또 주시장 같은 자본시장에도 상당 부분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그 금리 정책 기조를 결국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한은은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한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는 정부와 OECD, KDI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것으로 장기화한 내수 부진을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에 더해 법원이 이 돈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도 같이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김 이사장에게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티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법원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부정행위 당사자인 김 이사장이 이 돈을 나눠 함께 지급하란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최대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위자료를 정한 건 재산 규모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씨는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소송에서 위자료가 변경되더라도 김 이사장이 본인의 소송을 항소하지 않으면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됩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캐나다 주요 화물 철도가 노조와 계약 분쟁으로 폐쇄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여파가 미국 경제에까지 미칠 전망입니다. 캐나다 내셔널과 CPKC 철도가 캐나다 철도 노조 연합과 새로운 계약 체결에 실패하면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철도의 전면 폐쇄가 시작됐습니다. 철도 측과 협상 중인 캐나다 철도 노조 연합은 만여 명의 엔지니어와 차장 그리고 파견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캐나다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부는 매달 수십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철도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 간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철도 회사는 어제 최종 제안을 거부한 노조가 새 중재안에 동의하면 철도 폐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비난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접경 지역 전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군의 원전 공격설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화상회의에서 그는 적군이 지난 밤 원전을 공격하려고 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크루스크 원전은 전투가 치열한 지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의엔 우크라이나의 공격 위협을 받는 브랜스크와 벨고로드 등 다른 접경 지역 당국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공세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크루스크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과 회의하며 크루스크 전투의 성과를 점검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자국 동부전선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도 자국군이 도네츠크 메조베 마을을 새로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자국 외무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크루스크를 취재한 혐의로 미국 CNN 기자와 우크라이나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에도 크루스크에 들어와 취재한 이탈리아 기자들을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LA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근처에 과속 방지턱이 대폭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지역에서 학교 근처 교통 안전이 대폭 강화됩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92개 학교 부근에 과속 방지턱 250개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안전요원 500명을 배치하고 시속 15마일 제한구역에 새로운 스쿨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2024 호프 장학생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은행 측은 캘리포니아주에서 34명, 뉴욕에서 7명, 뉴저지 3명, 일리노이 4명, 텍사스 5명, 워싱턴 4명, 버지니아 1명, 조지아 1명, 알라베마 1명 등 총 60명이 선정됐으며 학생당 $2,500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탄 등에서 모두 4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3명은 헌혈 과정에서 바이러스 양성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명은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음 세대의 과학, 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한미 과학 기술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연 자료는 한인 여성 최초로 미 공대 학장으로 재직 중인 박아영 UCLA 교수가 탄소 경제와 클린 에너지에 대해 강연했으며 나노바이오 융합 분야 석학인 이평세 하버드 의대 교수도 참여했습니다. 샌디에고 시 정부가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비를 월 $23에서 $29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 정부는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서비스 유료화가 100여 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일이라며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1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되며 시의회는 내년 6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전자담배로 바꾼 후련자분들 참 많은데요. 중국의 한 전자담배 공장에서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선전에 있는 전자담배 제조 공장입니다. 한 유튜버가 다큐멘터리 촬영차 방문했는데요. 전 세계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80%가 이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소개한 유튜버는 공장을 누비며 이곳저곳을 보여줬는데 이때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직원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직원들은 전자담배를 시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한 손에 여러 개의 전자담배를 쥐고 직접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해가며 하나하나 시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매일 얼마나 많은 전자담배를 시험하냐고 묻자 날마다 약 7,000개에서 8,000개를 시험하고 많을 땐 만 번 이상도 시험한다고 답했다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공장 직원들의 건강을 우려하면서 별도의 장치도 없이 입을 대고 시험하는 모습이 비위생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거죠? 눈빛이 좀 묘하다 했더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대회 현장인데요. 올해는 10여 개 국가에서 참가해 600여 종의 로봇을 전시했는데 이 가운데 60여 개는 세계 최초 공개였다고 하네요.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놀랍도록 사람과 비슷해진 휴머노이드, 이른바 인간형 로봇들이었는데요. 뚝딱뚝딱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풍부한 표정까지 지나치게 사람 같은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015년부터 세계 로봇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는 중국은 내년까지 이런 인간형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확보할 거라고 하네요. 세월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느껴지면 플랭크를 해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달인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한 체코 남성이 바닥에 팔꿈치를 대고 엎드려 몸을 들어올린 채 버팁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도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맨몸 운동, 플랭크를 하는 중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코어 근육이 약하면 1분 버티기도 쉽지 않은데 이 남성은 벌써 몇 분이나 지난 거죠? 심지어 더 힘들게 하려고 등에 무게가 18kg도 넘는 짐까지 얹었습니다. 배가 달달달 떨리는데도 사람들의 응원 속에 꿋꿋이 버틴 이 남성은 결국 85분 넘게 이 동작을 해내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지난해 5월에도 9시간 넘게 플랭크 동작으로 버텨서 세계 기록을 세운 적이 있다고 하네요. 주인과 함께 서핑보드에 오른 견공 한 마리. 주인이 열심히 패드를 젓는 동안 보드 앞자리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물살을 가릅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무섭지도 않나 보죠. 제법 여유마저 느껴지는 것이 확실히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듯 합니다. 노를 젓고 타는 패들보드, 파도에 몸을 실어야 하는 서핑보드도 모두 오케이. 알고 보니 이 견공은 사람 못지않은 보드 실력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해변에 명물로 통한다고 하네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에선 견공도 이 정도는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어.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